안녕하세요, 황수팜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에메랄드 그린을 심고 한두달 뒤에 보니까 이 풀들이 이만큼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자라서 이게 뭐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풀 뽑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저 지금 한달 전에 제가 이제 풀을 다 뽑아주고 왔는데 또다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또 한달 반이나 두달 되면 나무보다 더 많이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묘목을 심을 때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심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풀들이 이게 애워싸버립니다. 좀 지나면 이렇게 전부 애워싸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줄 일은 자주 와볼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으면 제도 뿌리기도 그렇고 이러면 여기 제가 부직포를 가르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남아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풀들이 많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제가 십자로 갈랐던 부분 있죠? 이거 천들을 다 빼내가지고 풀들을 뽑아주고 자, 천들을 이렇게 빼줍니다. 빼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덮어서 돌멩이를 하나씩 얹어주면 이렇게 목만 나오겠죠. 그러면 풀들이 자랄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이거를 다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할 생각인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풀과의 전쟁에서 풀이 최대한 나는 공간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풀이 완전히 한 1m 정도 자란 걸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정말 무섭습니다. 제초도 안 뿌리고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풀이 거의 한 60, 70cm까지 자라버렸으니까. 근데 이 에메랄드 그린 죽진 않았고,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풀이 많이 나 있던 부분에 이렇게 걷어내고 풀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돌멩이로 이제 풀이 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부직포를 처음에 심을 때 십자로 이렇게 잘라서 심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집중적으로 풀이 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이런 식으로 풀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 나는데, 여기다가 처음에 흙을 덮어주면, 식재할 때는 좋지만, 풀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 가에다 흙을 덮어주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엄청난 풀을 뽑았는데, 다시 이렇게, 3주 만에 이렇게 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심을 때, 십자로 이렇게 잘라서 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줄때 이제 뭐, 우리가 위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양제 이런 거 물을 줄 때, 여기가 볼록하게 솟아 있으면 옆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집을 잘 만들어주고, 처음에 우리가 잘랐던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돌멩이로 이렇게 덮으면, 나중에 이제 물이라든지 영양제 이런 거줄 때도 좋고, 왜 여기 물집이 있으니까 고여서 흐르지 않고 최대한 많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풀이 날수 있는 이 부분이 원래 동그라미였는데 최대한 줄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장소는 제가 이제 자주 올 수가 없는 장소라서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요 사이에서 또 풀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초매트를 이렇게 열심히 깔았는데도 이 사이사이에서 알아서 풀들이 다 납니다. 이거 뭐 3주만 지나면 이렇게 완전히 잔디밭이 되어 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웠지만 그래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분명히 또 3주 뒤에 4주 저한달 뒤에 오면 분명히 또 풀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울 대책은 제가 이 부직포 조각을 부직포가 이제 50cm 폭이 50cm짜리 조각을 가져와 가지고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 딱 맞추어 가지고 진짜 1cm 뭐 하여튼 2mm, 3mm도 공간이 안 생기게 그렇게 완전히 막음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덮어주면 풀이 날수 있는 공간을 99% 막아주기 때문에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기 방문할 때 추가로 영상을 촬영해서 또세 번째, 이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을 제가 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자, 전에 제가 그 에메랄드 그린 식재한 거, 풀과의 전쟁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주밑을 듣고 조그만 공간을 남겨놨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풀을 맸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커서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한달 반만 되면 아예 나무가 안 보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이 되도록 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맨 처음 한게 이렇게 십자 모양을 내준 거를 위로 내고 가에 약간 물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움푹 파이게 이렇게 덮었는데 결국 또 옆에서 풀이 납니다. 이렇게 결국 또 옆에서 풀이 납니다. 이렇게 틈만 있으면 풀이 납니다. 틈만 있으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면적보다 훨씬 풀이 나는 면적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고안한 게 밀봉하는 방식입니다. 밀봉. 어떻게 밀봉하느냐? 자, 보시면 부직포를 조그만 거 하나 더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면적이 풀이 날수 있는 면적이 없죠, 그죠? 거의 원래는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풀이 자주 못 와보는 데 같은 경우 풀이 엄청나게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를 잘라서 약간 이렇게 겹쳐주고 하나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양쪽에 바람이 날리지 않게 이렇게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딱 놔두면 풀이 나봐야 딱요 사이 점 있는 데서 하나 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지금 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납니다. 이 정도 틈만 있어도 풀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면 풀이 나봐야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몇달 뒤에 와서 그것만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두 번째로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 놓은 거, 이거를 제가 또한달 뒤에 또 음망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거, 이렇게 돌멩이만 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부직포로 한번더더 떼가지고 풀이 날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줄인 거, 이거를 제가 비교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과의 전쟁을 마실 수 있도록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이 땡볕에 이렇게 열심히 다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조금씩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밀봉을 했습니다. 밀봉. 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풀이 저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풀이 엉망이 되지 않는지 제가 한달 뒤에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